내 팔자가 어떤지도 모르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살고 있는 분으로 보여. 맞아요. 우리 모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비우고, 이 길을 접어드시지, 그래.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우리 모시자손 팔자가 그래. 사실 좀 제가 술을 먹고 나면 취하면 귀신을 봐요. 대화도 하고 피곤하고 막 이래도 많이 피곤하면 귀신을 보기도 하고 또 꿈을 꾼 적도 있고 꿈을 꿨는데 산에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부채랑 그 꽃신을 찾았거든요. 방울도 찾기는 했는데 방울에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깼거든요. 근데 뭘 갑자기란 소리를 해? 그리고 그림자로 장군님이랑 선녀님 보고 천장에서 있잖아요. 오복이라고 해야 되나? 부채 모양으로 그것도 보고 보긴 봤는데 보기는 봤는데. 이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분들이 지켜주시는 신인지 아니면 신내림을 뭐 네가 정말 받아야 되는 건지. 모시자손은 후자가 맞고, 모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마를 얘기했지만 부모의 덕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우리 모시자손이야. 인덕도 없고, 그렇다고 금전이 펼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신병원에는 안 다니면 다행이야. 정신건강의학과 다니고 뭐라고? 정신건강의학과 다니고 정신건강의학과? 그게 정신과하고 똑같은 건가? 있어요. 뭐 비슷비슷하긴 하죠. 공황장애도 있고 뭐 분리불안증에 수면장애 신경안정제 우울증 그런 거다 있으니까. 전보로 안 다녀봤어? 근데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안간 거야? 아니면 가봐야 똑같은 얘기 할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나올까 봐도 무섭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도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위 둘러보면 점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가 되게 기분 나쁜 집이 있더라고요. 점집인데 평택에 한 군데가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기분 나쁜 것 같아? 신이 아닌 것 같은? 신이 아닌 것 같은? 그거는 건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되게 기분이 나빠요. 거기만 지나가 오면. 그냥 본인하고 연줄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자. 어? 그분도 신을 모시고 계신 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을 모시고 계신 분인데, 신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면 안 돼. 하고, 우리 모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을 들어서지, 왜 그러고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했더니, 첫마디가 뭐였어, 모시자손의 첫마디가? 갑자기요? 그랬지. 네. 근데, 우리 모시자손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고, 다 느끼고, 다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갑자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그치?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다 보고 다 느끼고 꿈으로도 선몽으로도 다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저희 외가 쪽이 만신 집안이긴 한데, 지금 외삼촌이 만신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외가하고 연락을 해? 아니에요. 안 하잖아. 근데 외가 쪽에서 하고 있는데도 제가 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신은 천신만신이야. 그러고 모씨 집안에 줄기도 있고 외가에 부리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하고 있는데 딸이 하고 있고 자매끼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럼 뭐한 분은 잘못 보신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설마 했어요. 설마 설마가 아니지. 아니요, 혹시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네. 그러면 우리 모시자손은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될 때야. 병원을 가서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네가 고쳐주고 닦아주고 깨우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모시자손은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내가 그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정신과 의사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 그걸 내가 유튜브로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한번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분들은 의학에 의해서 어떤 서적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걸로다가 깨우치고 그걸로다 사람을 심리 상담을 해주고 하잖아. 그렇죠. 우리네 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정반대란 얘기지.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 근데 우리 모시자손은 거기에서 어떠한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시자손은 좋아지는 기미가 없을 거야. 없어요.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나비가 그쪽에서 어떤 처방을 받고 어떤 약을 받고 상담을 하고 좋아진다 하면 괜찮지만 우리네가 보는 모시자손은 그쪽이 아니라 우리네 쪽에서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시는 분이거든. 그러면 처방전은 나왔지. 그치? 그러면 그렇죠. 그 판단은 우리 모시자손이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게 몇 년이 됐는데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렇지. 내가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알아. 본인 자신은 알아. 신병인지. 왜? 그 정도 아플 때 되고 그 정도 신병이 올 정도면 내 일생 자체가 일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아마 우리네일 거야. 그러면 우리네한테 갔으면 어떠한 처방을 내려줬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처방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병이 와서 내가 죽을 만큼 아프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거기까지 떨어진 사람이 끝끝내 굴복을 하고 얘기를 들어섰을 때, 오시는 신령님하고 소통이 잘 될까라는 의문도 나는 가져, 사실. 제가 1년 동안 누워 지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어, 뭐, 없다고. 진단이 나와야지. 근데 진단 자체가 없잖아, 병원 가분들.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병원에서도 처방전이 나왔다시피 우리네한테도 처방전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국을 가든 뭐를 하든 그거는 본인 애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네한테도 처방전이 나왔잖아. 그럼 모시자손이 선택은 모시자손이 하는 거야. 그것도 기간이 있지 않나요? 무슨 기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같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를 가리고 시간을 가리는 거지, 때가 있고 시간이 있진 않아. 그리고 우리 모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예진역에 벌써 다와 계신데, 뭔 선택의 시간이 있어.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아. 거부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모시자손의 인생 자체가 그냥 굴곡이 심할 뿐이지, 힘들게 굽이굽이굽이 넘어갈 뿐이지, 죽이지는 않아. 만약에 진짜로 뭐 신병이라고 한다 치면은 힘들더라도 가보고는 싶어요. 어디를 가봐. 이 길을. 이 길을 신병이 온다 치면, 신병이라고 치면, 신병이 만약에 온다 치면, 진짜로 신병이다 치면, 내가 금방 얘기한 거는 뭐 한길에 두고 한길 흘렸나?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이 길을 힘들다 쳐도 가보고는 싶어요. 근데 집에서 어느 집이든. 부모가 무당을 하고 있어도 내 자식이 이 길을 간다면 거부를 하는 게이 길이야. 축하받고 환대받고 올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 근데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야지. 부모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테고.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실 것 같다고? 부모님이 먼저 아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점집에 와서 점을 보면 내 자식점까지 다 보거든. 우리 모시자손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 그럼 내 애가 어떻게 클지 궁금하지 않겠어? 궁금하죠. 그러면 점을 볼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애가 아이들 점잘 크는 애들 점잘안 봐주지만 이 아이는 좀 남다를 거예요. 아니면 어떨 거예요? 하고 소스는 준단 말이야. 안 그래도 유튜브 영상 막 이런 거 보는데 여기 있는 이 모든 게다 갖고 싶어요. 부채랑 방울이랑 이쁜 막 선녀 막 이런 그런 거 보면 갖고 싶고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특히 저 방울 소리가 너무 좋아요. 방울 갖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모시자손님, 이 길이 아까 우리 모시자손이 얘기한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니에요. 힘들죠. 네, 누구든지 갈수 있는 길도 아니고.
들어선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이라 생각해 나는. 알죠. 신령님이 오시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시겠어? 이 길을 들어서면 새로 태어난다 생각하고 나는 정말 무당이라 생각하고 이 길을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남은 거는 우리 모시자손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시자손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야. 내가 지금 몸뚱아리가 현차나서 어디 가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맞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한들 그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비유장 맞춰가면서 내가 일을 못한단 말이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모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뭘 시키고 찍어 놓으려고 하면 팅그러져 버리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더더욱이나 안 하는 게또 우리 모시자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고 그 사람들하고의 케미가 이루어지질 않아. 네. 참. 뭐 궁금한 거 있어? 응? 이쁘지? 이쁘지? 어? 네, 저 선녀님. 에이크. 에이크, 참. 궁금한 거 물어보셔. 저 남자친구 남자친구? 어떻게 자꾸 집안에서 결혼 얘기 나오는데 저희 오래 만나가지고요. 7년이 넘었거든요. 계속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이번에는 손주까지 바라시고 계셔서. 근데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살면 우리 기준님이 많이 기주란다. 우리 모시자손이 많이 힘들 거야. 지금도 많이 힘들 거야. 우리 남자친구 뒷바라지는 우리 모시자손이 다 해줘야 되고, 안 그래도 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미안하지만 결혼에 운이 안 보여. 아예요? 두루. 둘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 모시자손이 우리 남자친구 보기를 어떨 때 보면 뭐좀 전에 뭐 내가 받들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찮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 하죠. 그럼 다른 남자하고 결혼은 할수 있어요? 그것도 아이, 결혼은 해. 결혼은 하는데. 둘이 결혼의 운이 안 작다니. 보이는 거죠? 전혀.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이 사람이랑 결혼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왜 물어봤어?
혹시나 해서. 점쟁이 떠보는 거야? 아니, 진짜 혹시나 해서 결혼이. 그냥 제 생각만 그러니까. 둘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 여기 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머릿속이 하얘지면 안 되지. 뭔가 결론을 내고 가야지. 하얘지긴 뭐 본인도 다, 아, 이러이러한 내용은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왔을 텐데, 뭘. 일단 내림 쪽은 결론이 난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몸도 이렇고 버는 돈도 없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모여져야 하는 건데. 돈을 전혀 못 모아. 간절히 빌어. 빌면. 할머니, 할아버지, 저 받들고 모시겠습니다. 제가 납작 엎드려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받들고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떨어진 돈이라도 주워도 생길 거예요.